코스닥 지수가 사흘째 1% 넘게 반등하면서 13거래일 만에 6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 국민연금이 중소형주 외면 논란을 일으킨 투자 지침을 폐지한 요인도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만 신규 위탁운용사 선정에 따른 자금 집행은 이번 주 FMC 회의 결과를 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일 대비 1.47% 오른 603.08의 거래를 마치며 사흘째 1% 넘는 보기 드문 반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코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6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처음입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조금 반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동안 중국의 한류 금지령에 급락했던 코스닥 시총 3위 CJ E&M은 지난 9일 5% 상승세에 이어 오늘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국민연금의 정책 변화도 코스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위탁운용사가 자신들이 제시한 벤치마크를 그대로 따라하도록 강요하며 중소형주의 왕따 현상을 부추겨온 국민연금은 이러한 복지율 강화 정책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중소형주 수급에 온기가 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잘 오르던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57% 하락한 175만 2천 원에 마감했고 코스피는 2027.24로 강보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일부 연기금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열리는 미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 결과를 보고 조정이 나타나면 매수에 나서는 전략을 세운 상황.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기금이 모두 중소형주 유형에서 지난달 신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만큼 FOMC 이후 대거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